자유로운 인터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 저희가 성함을 선호하거든요, 문자에. 네. 우리 김정우 PD도 자리할게요. 저희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프로그램에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김정우 PD님이 프로그램 연출로서 인사말로 시작을 해볼까요?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정우 PD입니다. 출연진 모두도 그렇고 저희 제작진 모두 정말 그 아이들한테 좋은 걸 선물해주고 싶다는 진정성으로 프로그램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꼭 기대해주시고 잘 많이들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캐스팅 라인업이 정말 화려하잖아요. 이 네 분이 함께라면 저희 월화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섭외 비하인드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섭외 비하인드는 사실은 승기 씨가 거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씨앗이라고 봐도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집사부일체를 같이 공동 연출하고 있을 때 아이에 관련된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승기 씨가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런 프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이들한테 지금 요즘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걸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서진 선배님께서는 할아버님들 엄청 잘 케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든 거죠. 아이도 잘 케어해 주실까. 아이는 어떤지는 그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강렬한 인상을 가지실 거예요. 또 박나래 씨는요? 그리고 나래 누나는 시골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커오셨고 그래서 되게 그런 곳에서 어떻게 놀아야 될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셔서 그러면 아이와 너무 잘 놀아주시겠다 이러고 저희가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이를 좀 많이 안 다뤄보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재미가 있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금방 너무 잘 적응해주시고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주셨고 네. 소민 씨 같은 경우에도 되게 숨겨진 육아 고수세요. 그래서 저희가 수소문에서 찾아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보육원 봉사 다닐 정도로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고 네. 되게 이런 쪽에 전문 지식들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시겠다 해가지고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죠. 네, 그래서 네 분이 함께 하게 된 거군요.